여러분, 바울이 왜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모두 기경돼서 좋은 밭만 갖고 있어서 바울이 천국에 갔을까요? 바울도 자신 안에 가시밭, 돌밭, 길가와 같은 완악하고 딱딱하며 여전히 쓴뿌리를 가진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네 가지의 밭이 여전히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겐 75%가 4분의 삶이 씨앗이 자랄 수 없는, 말씀이 자랄 수 없는 밭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가시밭이, 돌밭이 점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린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세 가지의 밭, 말씀이 자랄 수 없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을 기경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 그러나 내가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쓴뿌리를 여전히 갖고 있고 가시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1%밖에 안 되는 작은 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도 우리에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